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뤄낸 이 대단한 도전, 예, 이 과정들, 더욱더 볼거리가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고요의 바다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사전에 저희에게 보내주신 질문,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작가님께 문화일보의 김인구님, 그리고 태국 더 스탠다드 팝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K 콘텐츠가 성공하는 원동력으로 종종 언급되는 것이 한국 고유의 정서와 세계적 보편성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고유의 바다가 가진 한국적 정서와 보편성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어떤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박은규 작가님? 근데 사실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창작자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결국 모든 창작의 근원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적인 것을 심어야지, 우리만이 뭐할수 있는 뭔가를 더 해봐야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창작자, 한국의 창작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기질과 환경이 조금 더 다른 이제 다른 나라의 작품들에 비해서 저는 조금 뜨겁다는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감정도 뜨겁고 저희는 사실 나를 중심에 놓고 나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고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게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많은 관객분들한테 이제 어떤 뭐 K 컨텐츠만의 특징으로 이제 예쁘게 봐주신다면 그건 너무 이제 즐거운 일이긴 한데 그거를 일부러 막 의도하거나 강조하거나 하면서 작품을 한 적은 저는 일단은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냥 감사하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주목받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네.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의 정과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제작자이신 우리 정우성 씨께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님, 그리고 베트남 탄니엔 태국 방콕 포스트에서 질문 주셨어요. 최근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부담이나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질문 안에 나오는 단어처럼 이제 주제 무슨 이어달리기 콘텐츠의 인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각 작품마다의 고유의 세계관이 있고 전달되는 고유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앞 작품들의 성공에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고요의 바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로 고요의 바다가 어필이 될 거고, 그게 얼마나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인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앞에 작품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그걸 쟁취할 거야.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욕심을 쫓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얼마만큼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을 잘 구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까가 매 작품마다의 숙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에게 고요의 바다가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지금은.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두나 씨에게 인도네시아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 케이팝 차트, 그리고 홍콩 타틀러 아시아에서 질문 주셨어요. 킹덤 시즌 1과 시즌 2 이후에 다시 한번 넷플릭스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촬영 면에 있어서 킹덤과 고요의 바다 간에 큰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면요? 네, 그러게요. 사실 그 이전에 센세이시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랑, 예, 이게 벌써 한 시리즈만도 세 번째 작업인데요. 점점 멀리 가네요. 이제 달로. 예, 이제 달로 갔네요. 킹덤도 물론 되게 재밌게 찍었고, 고생하면서도 재밌게 찍었고, 좋은 작품이었지만, 가장 큰 차별화 지점. 근데 모든 작품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킹덤과 고요의 바다를 어떤 점이 차별화됐다고 사실은
그 진지하게 대답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장난으로 뭐 아 과거와 미래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른 작품이고 네,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되지? 지금 말 잘 못해가지고. 뭐 작품마다 다 색이 다르고. 네, 작품마다 예, 너무 색이 다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사실 도전을 한 거니까요. 예. 분명한 건 이번 또 고요바다 역시 또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배두나 씨에게. 네, 물론 킹덤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이죠. 예,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전 시대를 아우르는 배두나 씨입니다. 네, 멋집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 공유 씨에게 코리아 헤럴드 이시진 기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타임즈, 대만 SETTV 뉴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오리엔탈 데일리 뉴스, 말레이시아 테틀라샤, 그리고 태국의 수드사프다에서 질문 주셨어요. 시리즈로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는데요. 복귀 작품으로 고요의 바다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팬들과 시청자들이 고요의 바다 속의 공유 씨 어떤 면 기대하면 좋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요의 바다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장르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약간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진 작품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근미래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적인 측면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뭔가 뭐, 네, 딱히 안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작품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두나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던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늘 그 다양성에 대한 늘은 아니지만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특히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우로서 아쉬워할 때가 많았었어요. 뭔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비슷비슷한 장르의 얘기들이 소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장르의 확장에 대한 어떤 배우로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더더욱더 고요의 바다에 끌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것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모습, 어떤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좀 기존에 다른 작품에서 봐왔던 저의 모습과는 분명히 좀 다른 이미지, 그리고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는 캐릭터 같아요. 네, 이게 네 일일이 길게 설명드린 것보다 작품을 보시면 딱 무슨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딱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배두나 씨도 그렇고 공유 씨도 그렇고 두 분의 도전은 시청자들을 참 즐겁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준 씨께 질문 드릴게요. 헤럴드팝의 이미지 기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USS 피드에서 질문 주셨어요. 요즘 고요의 바다를 비롯해 불가살, 붉은 단심에도 캐스팅되어서 아주 활발한 복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쁜 일이죠. 맞아요. 너무 기쁜 일이죠. 네. 그리고 일단 고요의 바다를 가장 먼저 찍었고 이게 가장 먼저 나오지만 이제 불가사리라는 작품하고 시기가 좀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기서도 똑같이 하네 약간 이렇게 막 그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뭐 계속 일을 어쩌다가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하게 됐는데 너무 예,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굉장히 감사하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일해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감독님과 또 작가님께 질문 주셨어요. 중앙일보 김정현 기자, 경향신문의 유경성 기자, 인도네시아 팟벨라, 인도네시아 트리뷴 뉴스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주 바이러스 등 취재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준비 기간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단편의 장편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우주 공간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러면 단편의 장편화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되게 한 제가 단편을 처음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작품이기도 해서 이제 그 전에 또 영화로 준비하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버전의 시나리오를 썼기도 했었고 해서 사실 그 시리즈로 장편화를 하는 거에는 이야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많은 길을 가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취재하거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축적된 경험이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제 이 장르에 이런 종류의 시리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도 안 계시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도 이런 거를 해보는 경험을 이제 내가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그냥 시리즈화가 되면서 오히려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자, 우주공간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셨어요 감독님?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많이 있었고요. 일단 달이랑 지구랑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달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과 지구의 일단 차이점들을 먼저 그것이 뭔지 고민을 했었고 또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일단 달에는 지구처럼 대기가 없기 때문에 빛의 질감이나 빛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지구와는 또 다를 거고 뭐 쉽게는 바람도 없기 때문에 달에는 옷깃이 날리거나 머리카락이 날리거나 이런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지구와는 다른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깊을수록 원래 좋은 작품이 나오죠. 자, 다음 질문은 제작자 정우성 씨께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님 그리고 대만 ET투데이에서 질문 주셨어요. 배우로서가 아니라 제작자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나 이유 듣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이라면 배우로서 출연하고 싶은 욕구도 컸을 것 같은데요. 제작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며 제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 몇 점의 제작자라고 평가하시나요?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많다. 자, 정우성 씨. 네, 뭐 배우로서 출연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이 동반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단편에서 이 장편화 할 때 애초에 아주 한 7년 전에는 내가 이제 주인공으로 되는 설정의 어떤 이야기들도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우여곡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완성돼 있는 이 온전함을 위한 진짜 지나가는 바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고요의 바다에 나온 어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기자분의 질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제가 할 만한 역할은 한윤재 대장일 거라고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공유 배우가 한 한윤재 대장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원래 그 한윤재 대장은 공유 배우의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요의 바다에서의 어떤 출연 욕심은 더 이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한 발치 뒤에서 제작자로서 이 촬영 환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무엇이 모자르고 어떤 걸 더 채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작자로서. 제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작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무래도 입장에서의 질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 지금 이 행사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도해보지 않은 SF 그리고 그 단편을 하나를 가지고 장편화시켜서 장편화시킨 것을 더 확장시켜서 시리즈로 만들고
이게 거기에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시리즈에 그리고 새로운 장르에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도전 의식으로 다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도전이란 게 사실은 과정 속에서 흔들리거나 의심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자기가 선택한 이 도전에 대한 어떤 확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팀워크로 함께 해준 이 팀들의 완성도가 이 작품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작자로서 스스로 몇 점이냐고 평가한다면은 네. 그건 이제 그 작품이 세상에 나간 다음에 평가받는 것이지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또 대답하시기가 또 곤란할 수 있는데 공유 씨 10점. 어, 몇 점 만점? 10점 만점에. 아,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네. 10점을 정말 뭐 강력하게 100점을 드려도 모자랄 제작사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늘 진담만 하시는 우리 공유 씨. 아니, 아까는 농담이라니까요. 약간.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배우분들께 대만 애플 데일리 그리고 태국 더 매터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에서 질문 주셨어요. 죽기 전에 달에 가거나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달에 가게 된다면 꼭 챙겨가고 싶은 물품이 있나요? 이문생 씨. 아, 네. 달 여행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그럼요. 꼭 해보고 싶죠. 무엇을 챙겨가시겠어요? 아, 글쎄요. 애정 인형이라고 하나요? 애착 인형. 예, 네, 뭐 그런 거 가져가고 싶어요. 애착 인형. 예, 네, 지구에서 바라보면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높게 보여서 그런 거 하나 끼고 있으면 조금 편안해질 것 같아서. 네. 어, 궁금하네요. 김선영 씨는 뭘 갖고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갔다 와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6개월 동안 갔다 와가지고. 네. 지금 배두나 씨도 손사래를 주시는데 갔다 공유 씨 어떤 거 갖고 가고 싶으세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상상 같은 거 이게 완전 건데. 그냥 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열린 결말로 놔둘게요. 아, 그럼 갔다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네.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올 수도 있고 못 온다면 만약에 못 온다면 그 아무래도 거기서 이렇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여성분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아내가 돼. 네, 뭐, 네. 뭐 그게 함께 이제 가겠다. 못 온다면. 못 이제 온다면. 네, 거기서 또 왕국이 이제 생겨나야 되니까. 내가 나라를 만들고. 내가 나 하나의 나라가 생겨야 네네네. 되기 때문에. 네. 공동체가 생겨야 그쵸? 되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계속 혼자 외롭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만약에 정착한다면.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면요? 돌아온다면 뭐. 아, 저는 NBA 경기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볼 수 있는 뭔가 전자기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NBA 경기만 볼 수 네, 있으면 된다. 그거랑 넷플릭스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아, 좋습니다. 오. 잘했다, 진짜. 자, 정말 잘했다. 예, 이 고요의 바다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기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은 여기까지 예 받아보도록 하고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서 12월 24일 이 고요의 바다를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나 씨부터.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고요의 바다 12월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굉장히 떨리고 기대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공유 씨. 네, 이제 아무래도 촬영이 끝나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저희는 또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그 고요의 바다를 촬영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그때 같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던 그 시간들이 막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이틀 뒤에 드디어 전 세계 동시에 저희가 고생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이 찍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는 거에 진짜 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작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 씨. 네, 이 시기가 이 12월 24일이라서 되게 좋았던 생각이 나는데 따뜻한 크리스마스 고요의 바다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씨. 다시는 없을 팀워크로 찍은 작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팀워크로 찍은 작품은 저는 반드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문생 씨. 네. 설렘과 기대감으로 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끽하실 차례입니다. 12월 24일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 이성욱 씨가 정말 부담되시겠는데요. 예, 저 많이 부담되는데요.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떡하죠? 예, 우선 저도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마음이 되게 좀 감동적이고 많이 아까 공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촬영을 했을 때가. 그래서 아무튼 저도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윤 감독님. 아, 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고요바다는 좀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었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요바다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작가님.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진짜 신나는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조금은 낯설지만 또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성 대표님. 예, 저희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작품이 아마 그럴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편, 2편 이렇게 꼭꼭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리즈를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회가 거듭할수록 이 회마다 전하는 재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고요의 바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실제 이렇게 달 위에 달에 위치해서 고요의 바다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이곳 지면에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깃발 하나를 좀 꼽아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자, 깃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주인께서 직접 이렇게. 자, 좋습니다. 우리 공유 씨와 배두나 씨가 받아주시고요. 우주인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 약간 무중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앙으로 가서 꽂아볼까요? 예, 가시죠. 예. 자, 조심스럽게 와주시죠. 자, 자, 역시 정의 대원들. 자, 서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발의 기제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 소리 뭐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발의 기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12월 24일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